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화정리 대실카는 곳에 있는 포천계곡 하류에 있는 기농기촌 농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 땅은 부정형의 토지이나 인근에 농지들 전체가 상추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서 하우스 설치해서 상추농사 짓는 데는 안성맞춤인 곳의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기는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여기는 포천계곡 하류마을 대실카는 곳입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벼를 소화하고 나서 지금 이 모작도 아니고 완전히 또 모싱거는 것처럼 6월달처럼 모싱거는 것처럼 벼가 또 자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모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죠? 자, 이곳의 부지 면적은 710평이고요. 지역은 여기가 도시지역의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여기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법을 따라야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주편 그 도로에서 우리 도로에서 저주편 자락까지 폭이 약 34m 되고요. 제일 긴 쪽이 길이가 약 100m 그리고 짧은 쪽이 약 51m 정도 됩니다. 좌향은 동남향입니다. 그리고 전기 인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가주택은 조건을 맞춰야 된대요. 농가주택 조건이 맞추면은 농가주택 조건이 갖춰지면은 여기는 정화자도 안 묻어도 돼요. 옆폐수 정화시설도 옆으로 지금 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수도는 인입이 가능합니다. 상수도 인입하려면은 신주소를 발행을 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 신청하면은 상수도 인입을 해줍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오수입니다. 오수. 오수가 지금 관로가 지나가고 있고 상수도 관로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수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여기가 명당 동네고 명당짜리 농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나락을 비고 나서 배수로를 잘 공사를 하지 않아서 논바닥에 지금 물이 흥건해 보이는데요. 요거는 꼬랑을 잘 타시면은 바로 물이 도랑으로 흘러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은 도로보다 약간 낫는 것 같아요. 성토 작업을 해서 객토 작업을 해서 나중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사를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나가면 바로 포천계곡 하류입니다. 자, 상단에서 하단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근에 하우스 보이는 데는 전부 상추 농사입니다. 예전에는 참외 농사 짓고 딸기 농사도 지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 지긋하신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상추 농사밖에는 안 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기가 성주군 가천면 화종리 대실마을입니다. 성주이씨 집성촌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타성들이 많이 돌아서 살고 계신데 예전에는 성주이씨 집성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천계곡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수 여기는 상수도입니다. 오수갈로 상수도갈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놀기 좋습니다. 이 포천계곡. 물량 보세요. 엄청나죠, 물량이. 여기가 그 유명한 포천계곡 하류입니다. 포천계곡 하류. 물소리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가천면 화중리에 있는 기농기촌 농지입니다. 상추농사 짓는 곳으로서는 최고의 최적지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자락에는 이렇게 포천계곡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고요. 물맑고 공기 좋은 그 다음에 풍수에 걱정 없는 우리 저 경북 성주군 가천면 화종리 대실마을 농지였습니다. 자, 또 사무실 가서 이것저것 보면서 보충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브리핑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가천면 화종리입니다. 대실마을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가천면 소재지고요. 그리고 이곳이 성주읍내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가천면 소재지까지 약 2-3분 거리, 그리고 우리 땅에서 성주읍내까지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천면 소재지에서 해결이 다 가능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앞에 포천계곡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는 멋진 명당 자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임야가, 뒤쪽에 임야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서, 옛날에 성주 이씨 집성촌입니다. 내 친구도 성주 이씨인데 잘 사는가 보겠습니다만은, 못 잤어요. 어쨌든 간에, 요 농지 그 주위가 명당자리고 풍수의 걱정이 없습니다. 배산 임숙격의 명당자리에 있는 농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가 잎채소 재배 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옆으로는 상수도 갈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상수도 갈로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오폐수 정화시설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즉 말해서 농가주택을 짓거나 농막을 설치하면은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막에는 오피스 정화시설은 연결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크네. 자, 그리고 우리 땅 그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긴 쪽이 약 103m 정도 되고, 10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짧은 쪽이 약 52m, 3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이, 우리 땅 폭이 약 4m 정도 돼 보입니다. 자, 제일 긴 쪽이 100m, 짧은 쪽이 52-3m, 그 다음에 폭이 34m 정도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상추 농사 지으시려면 하우스를 설치하기 전에 배수로 공사를 좀 잘해서, 그리고 성토 작업도 해서 나중에 하우스를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 이쪽 방향이 정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향이고요. 그 다음 정북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동남향을 향하고 있다. 동남향의 농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지금 하우스 보이시죠? 하우스 이건 전부 상추 농사, 잎채소 재배 단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동네가 유명합니다. 상추 농사 잘 되는 고장입니다. 물 걱정 없고 또 바람 피해 없고 아주 명당자리에 위치한 농장 지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짠.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가참면 하중리에 있는 농지입니다. 농지이고, 그 다음에 지목은 답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부필지, 면적은 2346제곱미터인데요. 710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의 생산 녹지지역입니다. 요거까지는 좋았죠. 그러나 우리 땅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아시다시피 농가주택, 요거는 조건을 갖추셔야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고요. 농막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배치도 부족도 들어가면은 정화조도 설치가 가능하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근에는 전부 상추 농사 잎채소 재배 단지로 활용하고 있다 하는 거, 나중에 농가 주택도 조건만 갖추면은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거 진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만 이 땅 이 가격에 안 팔지요, 그죠? 그리고 뭐 다 있네.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부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구필지 우리 땅을 한번 볼게요. 구필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한필지, 두필지. 자, 모양이 칼날처럼 생기는 모양인데, 그렇게 뭐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땅가는 저렴하게 해놨다는 거, 땅값이 상당합니다. 이 포천계곡은. 자, 차마 농지 하나 소개를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팀 또 좋은 매물 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 Thank you.
We'll be right back.